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서울메이트 박서울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냐면 며칠 전에 광만이님이랑 광만이님 기획편집자 형이랑 저랑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기획자 형께서 링크를 하나 올려요. 육안의 전보 쫄면 도전 먹방 이렇게 해서 링크가 하나 올라와요. 그게 보니까 1등을 하면은 애플워치 6세대를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나 봐요. 근데 형이 애플워치가 갖고 싶었는지 나 애플워치 갖고 싶어 하면서 링크를 딱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딱 봤는데 양을 보니까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몬스터 쫄면 먹방 대비 전지훈련을 온 듯한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비빔면 이렇게 다섯 봉지랑 우상겹 그리고 구운 난 두 개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광만이 형이랑 통화를 했는데 배에 저울이 있는지 진비빔면 다섯 봉지와 계란 두 개 그리고 물 700ml를 먹으면 성공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전화통화하는데 700ml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상한 그 디테일이. 형은 워낙 도전 먹방을 잘 하시니까 그 양을 가늠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물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삼겹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왜? 별로야? 그럼 가라면 하지마. 하라면서. 자, 우선 열이 올라오나 온도 체크. 굿. 우삼겹 보이시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면을 투하. 둘, 셋, 넷, 다섯. 확실히 진 비빔면이라 양이 많네요. 고기도 다 익었습니다. 어? 뜨거워. 깜짝 놀랐어. 이게 뜨겁네? 항상 긴 것만 쓰다가 짧은 걸 잡더니 어우 뜨겁다 야. 진비빔면 다섯 개는 완성. 여기서 계란 두 개 한 방에 쫙 쫙 쫙 계란 네 개 이쁘게 중간에다 모아주고 크 사이드 사이드에는 이렇게 고기. 저 우삼겹에 비빔면 조합 보참치 엄청 많네.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짜잔 완성.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우선 세팅은 다 됐고 먹다가 좀 목마르면은 그래도 집이니까 가스 한잔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은 9분이래요. 그래서 저도 9분에 맞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계란부터 쫙. 아, 미쳤어. 이번에는 우삼겹을 비빔면에 올려서. 오늘 밤 야식은 비빔면과 우삼겹입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꿀조합이다. 우삼겹에 비빔면 조합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로. 아, 시간이 9분이 지났네요. 아, 이게 진짜 빨리 먹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아. 아, 이제 좀 더 천천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빨리 먹는 걸 못하나 봐요.
네, 다 먹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빨리 먹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선 제가 먹기는 다 먹었거든요. 우리 광만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 비빔면 5개, 그리고 계란 2개, 물 700ml보다는 더 먹은 것 같아요. 이게 375에 아까 저 고기가 500 몇 그램이었는데 이게 양은 될 것 같은데 빨리 먹지 못하니까 이게 관건 같아요. 와, 큰일이다. 성공을 아예 바라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먹방을 하게 됐는데요. 와,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지금 11시 58분입니다. 첫 끼 식사가 너무 늦었네. 아마 제가 그래도 좀 더 이른 시간에 먹으면 잘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밤사이 잘 먹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